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최신 유행하는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.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는 마술이에요. 아, 여러분 여쭙겠습니다. 여러분 동양께 큰 게 좋으세요? 아니면 서양께 큰 게 좋으세요? 예, 동양께 큰 게 좋은지 서양께 큰 게 좋은지. 동양 거 큰 거 어쩐지. 저도 동양 거 약간 크고 이렇게 여유로운 걸 좋아하거든요. 보시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동양화가 큰 버전이에요. 예, 어마어마하죠? 그죠? 아, 서양 거 큰 것도 이렇게 있죠. 서양 거 큰 거랑 동양 거 큰 거.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. 그렇죠? 큰 거. 서양 게 좀 더 크죠?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선천적으로 이렇게 공장에 태어났어. 그래요. 자, 어쨌든, 동양화 큰. 전보 동양화 사이즈. 또, 전보 고스톱 카드고요. 자, 이렇게 뒷면은 B카드처럼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자, 앞면은 역시 동양화. 여기에 보너스 카드, 뭐 3P 뭐 이런 거 추가되어 있고요.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패닝 처리가 잘 되고요. 크기가 좀 커서 마술에 사용을 할 때는 뭐 팔러 마술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크기는 선천적으로 작다는 거. 이거 어쩔 수 없어. 동양께 서양 거보다 작아.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보 고스톱 카드였습니다.